생쇼의 정순영입니다. 로드FC가 권하솔과 최홍만의 무제한급 경기를 논의합니다. 권하솔 선수는 6일 로드FC 30 출정식 및 로드FC 31 메인 이벤트 기자회견에서 권하솔은 최홍만을 바라보면서 홍만이 형이 아우르거라랑 붙는 건 서커스 매치 아니냐라면서 홍만이 형이 10초 안에 KO 될 거다. 홍만이 형이 운동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등등 각종 도발의 멘트들을 쏟아냈습니다. 최홍만 선수는 권하솔의 도발에 한참 동안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이 글러브를 또 최홍만 앞에 던지면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. 이렇게 최홍만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 자리를 피하자 야 붙어! 라고 고함을 친 권하솔은 이두리전은 그냥 지나가는 경기다 신경도 안 쓴다 라고 이두리, 최홍만, 아우르거라를 모두 도발하기도 했습니다. 이에 로드FC 관계자는 무제한급도 헤비급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선수들을 포용하고자 도입한 것이라면서 권하솔을 무조건 허락하지 않을 수는 없게 됐다. 지금 상황이 앞으로 내부 회의 안건으로 정식 상정돼서 이 안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라고 밝혀주기도 했습니다. 베이징 공인체육관에서 오는 16일 치러지는 로드FC의 서리는 최홍만과 아우르거라의 무제한급 토너먼트 준결승 경기가 메인입니다. 과연 어느 선수가 더 일취월장한 기량을 선보여줄지 팬들의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